효진아 말하자 저쪽 테이블에 서빙해. 네 사장님. 어디요 효진아. 네. 지금 한가위보이는데 팽이버섯이라도 찢어놔. 사장님 저 은혜에서 말 됐고야. 남의 돈 가져가는 게 쉬운 줄 알아. 닉네임은 알바가 마라마님이 보낸 사연입니다. 일이 힘들어도 사장님이 좋으면 참을 수 있다고 하죠. 그 말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 마라탕 집입니다. 가게 특성상 메뉴도 많지 않고 가게도 넓지 않아서 이러기 괜찮을 것 같아 오픈 준비 중인 마라탕 집에 알바를 지원했는데요. 어우 효진 씨라고 했죠? 성격도 싹싹하고 너무 좋은데? 우리 가게 오픈 멤버로 같이 일하면 좋겠다. 네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. 첫 출근 날 전 이 가게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게 되었습니다. 효진아 말하자 저쪽 테이블에 서빙해. 네 사장님. 어디요 저기 까만 볼트 안경 쓴 남자분 있는데 테이블 말이야 마. 몇 번 테이블이요? 아 얼굴 보면 알잖아. 너는 왜 이렇게 눈썰미가 없냐? 글쎄 말이에요. 번호표가 없는 겁니다. 마라탕 특성상 재료 담고 끓여서 그릇에 담으면 구분이 안 가잖아요.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장님께 여쭤봤죠. 사장님 서빙이 헷갈리는데 혹시 저희 가게에는 번호표가 없나요? 번호판에 뭐가 필요해? 이 사람은 약간 매운맛의 송골주가. 네. 저 사람은 완전 매운맛의 22,000원 손님.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잖아. 야 너 대학생이라며. 머리 안 돌아가? 아 점심시간에 몰아닥치는 마스크 낀 손님들을 전부 외우면 제가 마라탕집이 아니라 나사에서 일하겠죠. 결국 저는 자체적으로 포스트잇으로 만든 번호표를 배포하게 되었는데요. 효진아! 이 포스트잇 뭐야? 지저분하게! 아니 번호표가 없어서 서빙이 너무 헷갈려서 제가 만들었어요. 택택 좋아! 우리가 마라탕집이지만은 에? 이 서비스는 파인다이닝처럼 우와 한다고. 너 호텔 레스토랑에 번호판 있는 거 봤어? 아이 그런데 가보이기는 했니? 네 알겠습니다. 죄송해요. 사장님의 진상짓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. 알바생은 저 하나인데 업무는 계산, 마라탕 재료 손질, 홀서빙, 뒷정리 및 청소, 쇼케이스 관리, 손님 응대 등등 정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하는 6시간 동안 잠시도 앉을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효진아! 네! 지금 한가위 보이는데 팽이버섯이라도 찢어놔! 사장님 저 좀 전까지 청소하다가 방금 앉았는데요. 은혜에서 말 됐고야! 남의 돈 가져가는 게 쉬운 줄 알아! 그런 마인드로 해?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니? 저는 그날 퇴근길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. 제가 그만두더라도 마라마 악덕 사장님한테 한 소리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이런 분을 우리 장준 히어로님이 만났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아요? 야 일단은 저는 예. 최대한 사장님 어쨌든 윗분이시니까 예. 서글서글하게 티를 안 내고 잘 맞춰보려고 하죠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한 두 달 이렇게 돼도 잘 안 맞는다. 그때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죠. 나가야죠. 아 네. 그래도 끝까지 좀 트라이 해보는 거. 아 그쵸. 네. 어머 이번 코너는 또 효진 초이가 아주 좋아하는 네. 코너잖아요. 예. 달달한 알바 썸 소개하는 시간입니다. 이번에 진짜 썸이야? 이번엔 진짜 썸이겠지. 닉네임 카페 훈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편의점 옆 작은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. 요즘 저희 가게를 매일 찾아오는 남자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. 안녕하세요. 그는 항상 입구 쪽 자리에 앉아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는데요. 처음엔 별 생각 없었지만 한 달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어쩔 땐 하루에 두 번씩 오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. 저 주문하려고 하는데요. 아 오늘도 아메리카노 맞으시죠? 저희 카페 커피가 맛있나 봐요. 매일 오시네요. 네. 제가 말을 거는데 얼굴이 빨개지는데 느낌이 확 왔죠. 확 왔어. 아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서 맨날 왔구나. 손님과 직원으로 제가 좀 손을 좀 끄면서 그를 대했는데 얼마 전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. 저기 이거 드실래요? 웬 초콜릿이에요?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. 야 편의점 갔다 샀는데 이 1+1이라서 하나 남거든요. 제가 카페 맨날 오기도 하고 그 친해지고 싶어서 드려요. 어머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? 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요. 왜요? 그렇구나. 그럼 혹시 번호 물어봐도 돼요? 어머. 제가 좀 적극적인 남자한테 약해요. 그래서 번호를 교환했는데 역시 제가 목적인지 그날 이후 카페 안 오더라고요. 목적이 나였어. 매일 소소하게 카톡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동갑인 걸 알고 친구야! 쌓이는 카톡만큼 그에 대한 호감이 커지기 시작했죠. 뭐해? 아 카페에서 일하다가 잠깐 편의점 왔어. 요즘 포켓몬빵 난린가 봐. 여기도 포켓몬빵 없다고 알바가 그림 그려놓음. 헐 대박이네. 포켓몬빵 본 적 있어?
아, 유행 초반에 편의점에 있던 거 몇 번 봤었던 거 같아. 와, 부럽다. 나도 그게 먹고 싶은데. 잠시 후. 지금 뭐해? 아, 편의점에서 핫바 사고 있어. 아, 또 편의점이야? 포켓몬빵 들어왔어? 아, 안 그래도 아까 매대 봤는데 없어 없어.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던 어느 날. 아, 나 편의점 왔는데 알바가 계산을 안 해줘. 응? 어디 갔는데? 지금 물류 들어왔다고 알바가 물류 나르느라 정신없어. 카운터에서 멍 때리는 중. 이 톡을 보내자마자 그가 바로 편의점 앞으로 달려오더라고요. 뭔데 뭔데? 어, 뭔데? 어, 나 지금 멍 때린다고 심심할까가 온 거야? 지금 그런 거야? 아, 물류차 방금 왔다면서. 저기요, 포켓몬빵 들어왔나요? 아니요, 오늘은 입고 안 됐어요. 아, 까비! 제지야, 너 편의점 올 때마다 포켓몬빵 있는지 봐줄래? 나 포켓몬빵 사려고 맨날 너네 카페에서 편의점 물류차 기다렸단 말이야. 알고 보니 그는 제가 아닌 포켓몬빵에 관심 있었던 거예요. 제 번호를 딴 것도 제가 편의점 옆에서 일을 하니까 포켓몬빵 입고됐는지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엔 날 이용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지만 그에 대한 마음은 접지 못했어요. 어떡해. 제 마음을 접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볼까요? 와. 네, 네. 이게 지금 미치겠네. 김치국을 한 사발 드셨네요. 아, 진짜. 와. 야, 근데 이런 사연이 진짜 요새 많아요.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포켓몬빵 구하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이상형 맞아요, 있어서 맞아요. 막 하나 빼놨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. 굉장히 다양한 걸 하셨는데 네네네. 전단지를 이제 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관상을 또 볼 줄 알게 됐다고요. 아, 그쵸. 이게 그때 당시 이미 동네에서는 네. 아, 이장준은 지금 울림 연습생으로 가 있다. 아,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기가 어제 잘린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제가 엄청 큰 잠자리 뿔테안경을 쓰고 그렇게 나눠줬었거든요. 네. 나름의 변장을 하고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알겠더라고요. 아, 이분은 받으시겠다. 어, 안 받으시겠다. 어떤 받는 네. 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? 받는 분은 예. 일단 손에 아무것도 없으셔야 돼요. 아하. 네. 동년배쯤은 좀 잘 안 받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아하. 웬만하면은 잘 받아요. 아아아. 네, 커플이신 분들. 알죠, 알죠. 뭔지 알죠. 뭔지 알죠. 서로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. 네, 네, 네. 서로에 대한 심지어 두 손으로 받으세요. 아. 그리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세요. 나의 인성을 어필하는. 예, 예, 예. 커플은 또 한 번에 두 장을 또 나눠드릴 수 있어요. 그럼요, 그럼요. 아, 인성이 좋지. 굉장히 좋네. 아, 너무 좋아요.